안녕하세요, 찐빵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일요일 날이요, 알토란에서 두부 만드는 거를 고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부를 만드는 법도 되게 궁금해 하시긴 하셨는데요, 이 간수를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그리고 간수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등등 기타 등등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메일로도 주셨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DM으로 주신 분들도 계시고 몇 분은. 그래가지고 두부를 만들기는 만들 건데요, 두부를 만들기 앞서서 이 간수를 집에서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간수가 있기는 한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간수는 아닌데 간수처럼 만든 물이에요. 식초하고 소금을 이용한 비율만 정확하게 맞추신다면 간수도 쉽게 집에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수화시킨 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천일염을 이용해갖고 간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갖고, 일단 소금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기초적인 거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소금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간수라는 거에 대한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한, 제가 어느 정도 아는 한도 내에서 이 간수의 성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금이라는 거 자체가요, 뭐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염화 나트륨이 있잖아요. 염화 나트륨 외에도 여러 가지 주성분이 있지만은 염화 나트륨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뭐 칼슘 등등 여러 가지 저희한테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제를 한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요. 이거를 간수를 빼기 위한 작업은요, 예전에는 원체 이 소금 자체의 무게감도 있고 근데 보관성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싸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 염화 마그네슘, 이 소금 안에는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떠돌고 있는 이 수분을,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액체화 시켜 가지고 물로, 그게 간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해버리면 좀 오래된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이 간수가 빠져가지고 쓴맛보다 떫은 맛보다는 달고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간수기가 빠진, 이렇게 잡아보면 지금 이거 자체는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습기가 많이 제거가 된 소금일수록 조금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더 맛있고 달고, 달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맛있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마그네슘이라는 성분 자체가 좀 쓴맛이 강하고요. 저희들이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제를 먹을 때만 해도 마그네슘도 무척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쓴맛이 있기 때문에 간수를 빼버리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또 이게 응고제다 보니까,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고제다 보니까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수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간수가 뭐 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수는 빼버리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수는 미네랄이 농축이 됐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마그네슘 외에 뭐 칼슘, 칼륨,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수를 잘만 이용하면 두부도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응용하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이 간수를 이용해 가지고 잘만 이용한다면 좋은 제품으로, 제2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만들려고 했던 그 두부 자체도 이 간수를 이용하면, 잘만 이용하면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마그네슘이 빠져나온 이 간수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는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도 있긴 해요. 잘만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이로운 물질이지만 너무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하셔갖고 사용을 한다면은 독이 될 수도, 진짜 말 그대로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이긴 하긴 해요. 이 소금 간수라는 것 자체가요, 이 소금에서 소금기가 쫙 빠져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도 자체가 높아요.
염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삼투압이 높겠지요. 그래가지고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몸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버거운 염도의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 이상으로는 염도를 좀 높게 잡으면 안 되시고요.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갖고 염도를 잘 희석을 하셔가지고 물에 희석을 하셔갖고 간수만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이롭고 그 다음에 맛 좋은 두부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시판되고 있는 간수를 사용하셔도 좋지만요, 직접 집에서 천일염을 사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원리만 이용하신다면 이거 쉽고 간단하게 간수를 만드셔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부라는 것 자체가 이 간수가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을 응고, 콩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물기를 제거하고 눌러지면 그게 두부가 판두부가 되고 그다음에 누르지 않고 숨기가 있는 그대로 물기가 있는 그대로 드시게 되면 그게 순두부가 되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이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콩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는 적정의 염도가 있어요. 그 염도를 그 염도 이하로 맞추게 되면 이 단백질이 응고가 안 돼갖고 두부 만드는데 실패를 하셔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잘 만든 간수를 가지고요, 희석을 잘못하셔가지고 너무 높거나 높으면은 잘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좀 두부가 맛이 없어져요. 좀 짜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염도가 또 낮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가 안 돼갖고 순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농도를 맞춰줘야 되느냐면요, 간수를 제가 미리 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미끌미끌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물보다는 농도가 있다 보니까 약간 끈적거린다는 느낌? 아,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은 아니고요, 요런 느낌이에요. 미끌미끌하고 약간의 끈적임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간수를 만들기 위해선 천일염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회사 거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천일염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부는 제가 만약에 오늘 요번에 만들게 되면은 세 번째 만드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요. 집에서 만드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얼추 두부 형태가 갖추어진, 아 이게 네 번째구나. 그리고서는 세 번째 만들었을 때는 진짜 시판되는 두부처럼 그렇게 단단한 두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일단 3kg짜리고요. 저는 2kg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봉지 자체를 사용해가지고 간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1kg 정도만 덜어내시면 돼요. 이 패키지, 요 봉지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다른 용기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거 자체를 사용해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요, 요런 뾰족한 산적꼬치, 끝이 뾰족한 산적꼬치, 아니면 요런 이쑤시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소금에 알갱이가 빠져나올까봐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일단은 요런 이쑤시개나 요런 산적꼬치 이용하시기보다는요, 바늘을 사용하셔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간수 뽑을 때는 바늘을 사용해갖고 해봤는데 이게 나오다가 막히더라고요. 간수가 녹아 흘러내려오면서 그 작은, 워낙 작은 구멍이다 보니까 그 구멍 자체를 막아가지고 빨리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이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한 게 두 번째부터는 저는 이렇게 조금 구멍이 커도 소금 알갱이는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어차피 소금 알갱이 한번 빠져나온다 해도 체를 받쳐갖고 걸러내면 되니까 이런 산적꼬치 좀 가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쑤시개로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밑부분이든 윗부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쪽을 중심을 잡으셔가지고요. 가운데쯤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한쪽으로 해갖고 10개, 15개, 요렇게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구멍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3kg니까 저는 2kg만 사용을 할 거예요. 2kg. 그래가지고 소금을 덜어낼게요.
예, 3kg에서 1kg를 뺀 2kg의 양이에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조금만 더 덜고요. 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2kg 양이에요. 이제 이 안에다가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을 넣기 전에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고운 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수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그릇. 이 큰 볼 안에다가 작은 그릇 하나하고 채반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구멍 뚫린 1kg 정도 덜어낸 거예요. 2kg에 이런 일반 종이컵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 컵. 그 다음에 두 컵. 벌써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두 컵이에요. 그리고 두 컵 반. 요 정도로 해주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이렇게 간수가 금방 빠져요. 이렇게 간수가 금방 내려지니까요. 간수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간수가 아닌데요. 좀 오랫동안 기간을 거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물을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간수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도 콩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가 될 만큼의 간수는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집에서 쉽게 두부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것도 저것도 하기 힘드시고 준비가 안 될 것 같으시면요. 요거는 끝내고요. 다음 방법은요. 염초물이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간수를 만드는 거예요. 소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 양조 식초. 소금과 식초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쉽게 간수처럼 만드는 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은요, 제일 먼저 종이컵 분량이에요. 일반 종이컵 분량 두 컵 반. 한 500ml 정도의 양이에요. 한 컵, 두 컵 반이에요. 두 컵 반. 종이컵 분량으로 두 컵 반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이상 넘어가면 염도가 너무 흐려져가지고, 몽글몽글하게 순두부가 안 생기니까요. 이렇게 두 컵 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소금을 이렇게 한 큰술이에요. 일반 밥 숟갈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수북하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깎으세요. 한 큰술에서 살짝 깎아, 너무 깎지 마시고요. 살짝만 깎아주세요. 한 큰술. 그 다음은 일반 양조 식초예요. 하나, 둘, 다섯. 이거를 희석을 시켜주세요. 소금이 다 녹게끔 희석을 시켜주세요. 예, 됐어요. 이거를 염초물이라고 해요. 염초물은 비율은요. 저는 두 컵 반이 종이컵 분량으로 두 컵 반을 했는데요. 물량을요. 요거는 두 컵 반이면 500ml 정도 양이 돼요. 물 500ml에다가 한 큰술, 천일염이 한 큰술, 그 다음에 식초가 다섯 큰술. 이렇게 염초물을 만드셔갖고 두부를 만드셔도 돼요. 요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염초물의 농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식초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이 응고가 되는데요. 일반 천일염에서 내린 간수보다는 맛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염초물을 사용하셔도 쉽게 두부는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천일염을 사용해가지고 간수물이라고 하잖아요.
간수물을 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염천물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여드렸던 천일염을 사용한 간수 내리는 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고요. 요 방법으로 해갖고 내일 두부를 한번 만들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콩은 하루 정도 담가 놓는 게 좋아가지고요. 일단은 콩은 물에다 담가 놔야 되니까요. 전 1kg만 할 거예요. 콩이 완전히 잠기게끔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불려주세요.